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해서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인 7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중요한 것은 사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에 기초해서 중요한 것은 사귐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두 개의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2절에 보면 증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생명의 말씀을 증언했어요. 또 2절과 3절에 보면 전하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생명의 말씀을 증언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들은 서로 다른 권위를 뜻합니다. 증언은 경험의 권위를 함축하는 거예요. 목격자만 증언할 수 있죠. 아무나 증언할 수가 없어요. 목격자만 증언할 수 있고 목격자의 말만 효험이 있어요. 증인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전해들은 것을 모아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보고 자신이 직접 들은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자신이 듣고 보고 만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증인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증인 중에 한 사람이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증언입니다.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보고 듣고 만진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증언이 체험과 관계가 있는 단어라면 전하다 이걸 바꿔 말하면 선포인데 이 선포는 직권을 암시하는 것. 어떤 직분이 주는 권위, 직분이 주는 권한, 그런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직권은 얻어지는 것이에요. 증언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어야만 합니다. 또 예수님께 직접 들었어야만 합니다. 선포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주님께로부터 위임을 받았어야 돼요. 주님께로부터 사도로 위임을 받아야 선포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사도로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권위를 갖고 있어요. 제가 안 가진 권위를 요한은 갖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갖지 못한 그런 권위를, 특별한 권위를 요한은 가지고 있어요. 그 권위를 가지고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그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증인과 사도로 복음을 전파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복음을 전파했을까요? 오늘날은 많은 전도자들이 신앙 고백을 하게 하기 위해서, 즉 영적 기도를 따라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것은 바른 것이 아니에요. 선한 의도지만 바른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복음을 영적 기도 따라하게 하기 위해서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장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서 16장 26절로 27절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은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 단순히 주여주여 하는 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참된 신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인을 만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느냐 신자를 위해서 신자를 만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느냐 자기 교회 교인을 만들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천국 백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천국 백성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했는 것처럼 여러분 요한이 복음을 전파한 목적도 같았습니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요한은 바울과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이처럼 요한이 복음을 전한 목적은 코이노니아라 그러죠. 코이노니아, 사귐. 사귐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천덕 신부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귐이 전도의 목적이다. 성경을 제대로 본 거예요. 전도의 목적이 뭐냐? 복음을 선포하는 목적이 뭐냐?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복음을 전한 목적입니다. 존 스토트는 본문의 근거에서 다소 충격적인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선포의 목적은 구원이 아니고 사귐이다. 복음 선포의 목적이 우리는 당연히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존 스토트는 복음 선포의 목적은 구원이 아니라 사귐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사귐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가장 넓은 의미로서의 구원의 의미다. 사귐이라는 것은 바꿔 말해서 구원이다. 가장 넓은 의미로 구원을 설명할 때 그것이 바로 사귐이다. 그래서 복음 전파의 목적은 바로 사귐이다. 본문에 보면 실제로 방금 읽은 대로 사도 요한이 복음 전파의 목적이 사귐이라 그랬어요. 사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 그랬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 사귐이 구원이다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아마 거의 대부분이 그런 생각 안 해보셨을 거예요. 사귐이 구원이다.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또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성경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사귐이 구원인지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귐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결과다. 그래서 사귐이 구원이에요. 사귐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결과 사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사귈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사귀는 자들이 모여서 또 성도들 간의 교제, 사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사귐은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새들, 또 물고기들, 동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종류가 많습니까?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런데 그 많은 만물 중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사람만, 유독 사람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왜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예요.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자연을 보고 감상하고 즐길 수는 있어도 여러분 동물들과 교제할 수는 없어요. 동물들과 놀아줄 수는 있어도 동물들과 실제로 어떤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도 자연 만물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수 있지만 자연 만물들과 교제를 나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음으로 이런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교제가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죄가 없어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장벽이 생겼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인간은 죄 때문에 변질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친구로 주셨는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친구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어요. 사랑이신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린 인간과 다시 화목을 시도하셨어요.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여러분,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이제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이,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면 사귐이 곧 구원이다, 요한의 주장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구원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거 핵심을 자꾸 놓쳐요. 여러분, 사귐이 곧 구원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우리는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교제를 통해서만 서로를 알 수 있어요. 서로에 관해서 하는 것은 글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만나지 않아도 알 수 있지만 서로를 아는 것은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반드시 교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서로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주님 말씀한 대로 이것이 영생입니다. 이것이 곧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진실로 구원은 사귐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귐이 구원이에요. 이것은 영원한 생명과 구원은 동의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생, 영원한 생명과 구원은 동의어다, 이런 말을 한 스테핀 스말리의 글에도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즉 구원은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생명의 영적인 질을 나타낸다. 이 표현을 그저 생명을 영혼까지 연장시키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이 생명 안에서 시간이라는 카테고리가 도덕적인 질 뒤편으로 물러나고 하나님 아버지와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는 것으로 생각해야만 한다. 우주인의 말 같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 구원이라고 그러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을 말하는 것이지 시간의 양을 말하는 게 아니다. 영원히 사는 게, 생명이 연장되는 게 그게 영생이 아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도덕적인, 질적인 면에서 변화가 되게 된다. 거듭나게 된다. 그 결과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곧 주님이 주시는 영생이다, 그런 말이에요. 바꿔 말해서 사귐이 구원이고 사귐이 영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귐이 구원이에요. 사귐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사귐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귐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사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주 안에서 신앙적인 교제를 나누고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기독교는 바로 이것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들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앙적인 교제를 나누게 만드는 것, 친밀하게 형제와 자매가 되어서 교제하게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고 복음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에요. 그래서 김동수 교수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신자의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요한은 본문 1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무슨 얘기예요? 요한은 예수님과 직접 사귄 사람이다, 그런 얘기. 간단히 얘기하면 그죠? 예수님은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과 직접 사귄 사람이다. 그런데 이런 사귐은
사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을 읽어보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사귐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모든 사람이 자기가 가졌던 사귐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 요한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사귐은 사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귐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귐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혹은 사역자라 할지라도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사귐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사귐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또 사귐에 초점을 맞추고 사역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인도의 성자 선다스는 자주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다르다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레오날드 레이븐힐이라고 20세기의 엘리야라는 애칭을 갖고 있는 분인데 그분도 여러분 그 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과 말씀의 하나님을 아는 것은 천지 차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의 하나님을 아는 것은 천지 차이다. 실제로 천지 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아는 자들은 지옥에 갑니다. 말씀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게 영생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갑니다. 실제로 천지 차이에요. 천국과 지옥 차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여정인 캐드린 쿨만은 참된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삼위일체의 인격, 즉 성부, 성자, 성령과의 관계입니다. 짧지만 굉장히 감동적이고 핵심을 찌르는 중요한 말이죠. 진정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것은 삼위일체의 인격, 성부, 성자, 성령과의 관계이다. 이게 진정한 기독교다. 이게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다. 얼마나 간단하지만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 말입니까? 진정한 기독교는 성부, 성자, 성령과의 관계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제일 뭘 공격하겠어요? 사탄이 뭘 제일 경계하고 사탄이 가장 무엇을 싫어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탄은 성경 공부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게 아니고 예배드리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게 아니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게 아니고 사탄은 하나님과 시간을 갖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이걸 제일 싫어합니다. 믿는 자들이 이 일을 할 때 사탄이 제일 견딜 수 없어합니다. 믿는 자들이 이 일을 할 때 사탄은 쌍수를 들고 손을 걷어붙이고 여러분 이 일을 방해하려고 듭니다. 그래서 롤랜드 본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현재 악한 영이 얼마나 악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현재 미혹의 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아계신 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 악한 영들은 사람들을 공격해 예수님께 대한 초점을 놓치게 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자신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초점을 두게 합니다. 이런 교사들은 성경 말씀을 분석하고 범주화하면서 그 속에서 생명은 빼버립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성경 말씀을 읽고 그것으로 영의 양식을 삼으세요. 그 말씀이 당신 속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셔야 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그것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칠판 속에 존재하는 예수님, 도식화된 그리스도 혹은 인쇄된 그리스도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요.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로 걸어나오시는 분이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메시지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영적인 연구에는 몰두하지만 그 내용을 행하는 일에는 소홀한 사람들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것만을 찾아다니고 연구하려고만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이 말을 다시 한번 반복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분석하는 데 멈추지 말고 그것이 계속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있게 하셔야 합니다. 당신과 함께 하신 예수님과 당신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대신할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롤랜드 박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현재 미혹의 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아계신 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나게려고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예약한 형들은 사람들을 공격해 예수님에 대한 초점을 놓치게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칠판 속에 존재하는 예수님, 도식화된 그리스도 혹은 인쇄된 그리스도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로 걸어나오는 분이셔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분석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그것이 계속 당신의 마음속에 살아있게 하셔야 됩니다. 당신과 함께 하신 예수님과 당신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님, 우리가 교제하는 예수님, 이걸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다. 성경이 그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과 지식과 신학이 그걸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가 그걸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 영생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잃으면 온 천하를 잃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다시 말하지만 사귐이 곧 구원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귐이 구원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귐을 잃는 것은 구원을 잃는 거예요. 사귐이 없는 사람은 가짜 신앙인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에 관해서 가르치시면서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있어라. 항상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야 된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 하나님과 교통해야 된다. 그런 사람만 들림받을 수가 있다. 믿습니까?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매일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사귀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로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된 거예요. 나로 말미암자거든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버지께로 나가는 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대가 돼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던 자들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함으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함으로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으로 풍성한 삶, 우리 속에 생명이 충만해져서 그 생명이 열매를 맺는 것, 그게 의의 열매입니다. 그게 빛의 열매입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무엇보다도 주님과 교제하는 일에 마음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다 주님과의 교제는 아니에요. 그냥 바리새인들이 오래 기도했지만 하나님하고 전혀 교통이 없었어요. 기도가 종교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는 생각이 아니고 말이 아닙니다. 기도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마음입니다. 마음. 믿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 속에 영생이 들어오고, 그래야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잘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귐은 우리가 거듭나서 거룩해졌음을 전제한다. 사귐이 곧 구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사귐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결과이기 때문에 사귐이 구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 사람이 거듭나서 거룩해졌음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거듭나서 거룩해졌음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귐이 곧 구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야고보서에도 얼핏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는 우리를 구원하는 행함이 있는 삼믿음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로 23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것은 구원에 관한 글입니다. 그죠? 행함 있는 산 믿음 아니면 구원 못 받는다. 그죠? 구원에 관한 글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의롭다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어쨌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사귐이 곧 구원인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원수가 하나님의 벗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사귐이 곧 구원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리운 것은 개인적이고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구약시대 때에는 그 말이 옳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때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는 다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를 여는 새 언약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게 신약시대입니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본인이 만나서 본인이 직접 교제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새 언약이에요. 그리고 새 언약 시대가 도래하고 난 다음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사도가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처럼 소수의 선지자들이 아닙니다. 전체 다입니다. 너희입니다. 믿는 자 전체 다예요. 너희를 불러서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날은 신약시대 때에는 사귐이 곧 구원입니다. 누구에게나 사귐이 곧 구원이에요. 신앙생활한다 그러면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과 사귐이 전혀 없다. 뭐 가짜예요. 그건 뭐 목사든 장로든 그건 가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맛보아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신약시대에 믿는 모든 사람에게 허용된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 구원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사귐이 곧 구원이다. 이 사실은 성경 그 어느 것보다도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로 7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이죠. 이 말씀의 배경부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지금 누구를 상대하고 있느냐? 영지주의자들인데 영지주의가 아직 발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초기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초기 영땡의 영지주의자들을 상대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뜨린다. 당연하죠.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입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관계를 깨뜨립니다. 근데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를 깨뜨린다. 이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이.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고 있으면서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히 교제하고 있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 그렇게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뻔뻔스럽게 도덕을 무시하는 도덕 폐기율, 도덕 폐기론자들의 우를 범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은 육체 행위에 의해서 더럽혀지지 않는다 이렇게 믿었어요. 어떤 죄를 지어도 어떤 몸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그거는 몸으로 짓는 죄일 뿐이지 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영이 더러워질 수 없다 그렇게 믿었어요. 이레니우스에 의하면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참으로 영적으로 화하면 그 사람은
어떤 더러움에도 물들 가능성을 완전히 초월하게 된다. 그렇게 가르쳤다 그래요. 말이 좀 복잡하게 해놨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완전성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면 사람이 어떤 영적인 경지에 도달하게 되면 그 사람이 실제로 죄를 지어도 더 이상 그 사람에게는 죄가 되지 않는다. 해괴한 얘기입니다. 해괴한 얘기. 이 영지주의자들 중에는 그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 저도 예전에 어디서 글 읽고 봤는데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면 그 이재록 목사라고 있죠. 좀 문제가 많아요. 너무 신비주의 쪽이고 자기의 우상화를 하고 그죠? 무슨 뭐 해 뭐 자기가 어쩌고 저쩌고 헛소리죠. 다 헛소리입니다. 그냥 개소리. 근데 아무튼 그 이재록 목사에 대한 제가 글을 오래전에 읽은 적이 있는데 뭐라고 나오냐 그러면 이재록 목사는 자신이 굉장히 영적인 경지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죄를 지어도 자신에게 죄가 되지 않는다.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이게 영지주의 중에서도 극단적인 영지주의 이단이에요.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하도 음해가 심하기 때문에 그게 그 사람이 진짜 말을 했는지 그냥 이단 사는꾼들이 지어낸 말인지 그건 내가 잘 모르겠기 때문에 말할 수 없어요. 아무튼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있는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건 명백한 이단이죠. 그게 바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고 영지주의자들 중에서도 아주 극단적인 이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의를 행하지 않아도 의로워질 수 있다. 그 다음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몸으로 행하는 것과는 별개다. 그래서 몸으로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 이것이 여러분 요한이 다루고 있었던 그 이단자들 초기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런 주장은 사실이 아니지요. 이것을 본문에서 요한은 다음과 같이 잘 설명을 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죄 가운데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계시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가려고 의식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의식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 이게 여러분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그러면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는 죄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관계를 방해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귐이 불가능해진다. 하나님의 사귐이 불가능해진다. 반대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과의 소통과 교제를 가능하게 해준다. 그걸 여러분 요한이 여기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행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지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서 실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데 교제하고 있다고 미혹받아서 믿고 있는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여러분 사귐이 곧 구원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초기 영지주자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도 분명히 보여지고 또 사귐이 곧 구원이라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한편 우리가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사귐이 구원이다. 이것도 참 새롭고 충격적인 진리죠. 그런데 사귐이 구원이라는 건 못지않게 충격적인 진리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 사귐이 구원이라는 진리의 모태가 되는 거예요. 근거가 되고 출처가 되는 거. 거기에서 이 진리가 파생된 것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5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빛이시다. 근데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거 뭐 당연한 선언 같은데 이게 왜 충격적이라 그러냐?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 말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게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 선언은 문맥에 의하면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의 특성, 복음의 성격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복음을 표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요한은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진리를 선포하기 전에 오늘 성경에 보면 그걸 소식이라고 말했어요. 소식. 소식. 이게 뭐냐? 이게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우리가 전해야 될 소식.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핀 스말리는 이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용어로는 좋은 소식이며 실제적으로 복음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실제로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선언은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말은 복음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복음은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는데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빛이시라 복음을 이 말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잘 연구하면 복음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뭘 알 수 있느냐? 복음의 특성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보고 좀 그 의미를 파헤쳐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빛이시나 이 선언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빛은 밝고 찬란하죠. 빛은 영광스럽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빛은 영광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편 29편 3절에 보면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바라시니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즉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아브라함에게 보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인데 이 영광의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복음도 영광스러운 것이 영광의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복음도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복음은 영광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것처럼 복음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인 것처럼 복음은 영광의 복음이다.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죠? 복음은 영광스러운 것이 온 우주에 복음보다 귀한 지식이 없어요. 복음보다 영광스러운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에게는 십자가 외에는 복음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거 저런 거 다 자랑하지만 나는 복음의 영광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한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영광의 하나님이신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자랑하십시오.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복음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이 명절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가족을 만날 거예요. 그러면 윷놀이만 하고 있지 말고 또 어떤 사람은 아직 옛날 습관을 못 버려서 고스톱을 할 거예요. 그죠? 고스톱이 더 재밌어요. 윷놀이보다 고스톱이 더 재밌어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말고 반전이죠. 반전. 사람의 말은 반전의 묘미. 연속곡도 반전이 묘미가 있지 빤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고향에 가셔가지고 영광의 복음을 자랑하세요. 영광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까지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우고 알고 있는 그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복음을 자랑하세요. 그 복음을 전하세요. 믿습니까? 두 번째로 구약 성경에서 빛은 진리를 뜻하는 거예요. 빛은 진리를 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것은 거짓이 없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여기는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진실하고 믿을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진실을 무망하시고 거짓말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복음은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믿을 수 있는 참된 진리라는 걸 알아야 돼. 복음은 빛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거기는 거짓이 조금도 없어요. 복음은 여러분 순수하게 100%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맑은 물로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모든 더러운 것에서 나를 깨끗하게 씻어줄 것이다. 이거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새 영을 주실 것이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마음을 주실 것이다.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실 것이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다. 내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할 것이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할 것이다. 성령을 내게 주어서 나를 거듭나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될 것이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라하지 않을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다. 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될 것이고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될 것이다. 믿습니까? 이게 새 언약의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지난날의 죄악들을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도 내 죄를 기억할 필요가 없다. 더 이상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 더 이상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 믿는 거예요. 믿는 것. 사람은 노력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세요. 믿습니까? 믿었는데 안 되던가요? 그래도 믿어요. 그래도 믿어요.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여러분 경험을 믿지 말고 실패한 경험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경험은 물에 빠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무리를 걸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새 언약의 약속을 믿으세요. 여러분 믿음의 목숨을 걸세요. 믿는 자가 됐어요. 믿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믿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빛은 성경에서 도덕적으로는 의로움을 뜻하는 거예요. 의로운 거, 거룩한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빛이시나 이 말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운 분이고 거룩한 분이다. 그런 의미예요. 마치 여러분 빛과 어두움이 그러하듯이 하나님과 죄는 상호간에 배타적입니다. 하나님과 죄는 절대로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짓고 제멋대로 사는데 초기 영지주의자들이 믿은 것처럼 하나님과 사귈 수는 없어요. 그것은 거짓이에요. 믿습니까? 빛과 어두움이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죄는 서로 배타적이고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조금의 죄도 없어요.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면 그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용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렇게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런데 이 셋 중에서 본문에서 제일 강조되고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여러분 지금 나누고 있는 세 번째 것이 그것이 본문의 문명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7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 다음에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시다. 이 말의 핵심은 뭐예요? 바로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말은 필연적으로 도덕적인 도전을 동반한다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덕적으로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 마치 이처럼 복음도 필연적으로 도덕적인 삶을 요구한다.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요구한다. 필연적으로 복음도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한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말하기 위해서 요한이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 말을 던진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온 복음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과 빛과 어둠이 배타적인 것처럼 하나님과 죄가 배타적인 것처럼 복음과 죄도 배타적인 것이다. 복음은 면제부가 아니다.
네가 믿기만 하면 죄 짓고 살아도 천국에 간다는 면죄부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복음은 죄를 심상히 여기거나 죄를 조장하지 않는다. 그것은 거짓된 복음이다. 참된 복음은 죄를 심상히 여기지 않고 죄를 심각하게 여기고 떠나게 만든다. 믿습니까? 참된 복음은 사람을 회개하게 만들고 참된 복음은 사람을 하여금 예수님을 인구와 구주로 모셔드리고 순종하게 만들고 참된 복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거듭나게 만든다. 그러니까 초기 영지주의자들에게 속지 말아라. 교회 안에 스며든 이 이단자들에게 속지 말아라. 믿습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어둠 가운데 가면서도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 이들은 미혹된 자들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다. 절대로 이런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참 복음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말이 어떻게 복음이라는 말인가? 그게 어떻게 복음을 설명해요? 처음에 이해가 안 가셔도 문맥을 통해서 보니까 이해가 분명하게 되시죠. 그래서 그걸 소식이다, 복음이다. 내가 저에게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다. 이게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이다. 이게 내가 너에게 전하는 참된 복음의 특성이다. 여러분 요한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그래서 존 스토트가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지칭하고 공언하는 자를 판단하는 시험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다. 최상의 질문은 그의 가르침과 행위가 서로 일치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그 사도의 선포와 일치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 단어는 아직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의 진실성과 실제성 여부에 대한 시험 기준이 되기도 한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빛이심을 강조함으로써 먼저 죄를 심각하게 다룬 후 죄의 문제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도덕적 해결을 제시하는 유일한 종교이다. 빛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시는 방법은 죄의 실상이나 역량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자백하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참 중요한 얘기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요한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지칭하고 공언한 자를 판단하는 시험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다. 최상의 질문은 그의 가르침과 행위가 서로 일치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빛이시라는 그 사도의 선포와 일치하는가? 하는 점이다. 어떤 사람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가짜인가? 그걸 뭘 통해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사도의 선포와 일치하는가?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데 하나님께로 나온 복음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그런 면죄부 성격의 복음이 아니라 죄를 심각하게 여기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지름에 모셔드리고 순종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그런 복음인데 바로 하나님의 빛이시라는 이 선포, 이 선포가 보여주는 복음의 특성, 참된 복음의 특성, 그 참된 복음의 특성과 일치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걸 보려는 거야. 신앙 고백하는 거, 뭐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거, 뭐 교회 봉사 많이 하는 거, 뭐 기도 많이 이런 거 가지고 모른다는 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선언을 통해서 계시한 복음의 특징. 하나님과 죄는 서로 배타적이고 복음과 죄도 서로 배타적이다. 옛날에 여러분 카톨릭에서 면죄부를 막 완전히 썩은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개신교도 면죄부를 내고 있어요. 오직 믿음. 그래서 성경의 의미를 제대로 파헤치지 않고 그냥 믿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뭐 죄를 짓고 살아도 천국 간다. 이거는 여러분 또 하나의 교묘한 면죄부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사도 요한이 본문에서 지적한 이단 초기 영지주의의 또 다른 형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듯 하지만 십자가를 인정하지만 교묘한 형태로 초기의 영지주자를 받았던 그 미혹에 오늘날도 여러분 수많은 목사들이 빠져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수많은 신자들이 빠져있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얼마나 잘 알고 주일을 성수하고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사도의 선포가 보여주는 복음의 특성과 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는 오직 그것을 통해만 이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알아갈 수가 있는 것이 참 멋진 표현이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빛이심을 강조함으로써 먼저 죄를 심각하게 다룬 후에 죄의 문제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도덕적 해결을 제시하는 유일한 정계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진리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저는 그분과 교통할 수 없다. 교제할 수 없다. 그분과 교체할 수 없는 자가 그분과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진리를 통해서 죄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회개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게 만들고 거듭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 이게 기독교다. 이런 종교는 세상에 기독교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교에서는 해탈을 말합니다. 왜 해탈합니까? 해탈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선다싱이 말한대로, 선다싱이 말한대로 해탈은 구원이 아닙니다. 해탈은 멸망입니다. 아니, 사람이 목마른 게 괜히 목마른 줄 알아요? 그게 욕망인 줄 알아요? 사람이 졸린 게 괜히 졸린 줄 알아요? 아니, 사람이 배가 고픈 게 괜히 배가 고픈 줄 알아요? 그게 여러분, 생명의 신호입니다. 생명 없는 건 목마르지도 않아요. 배고프지도 않아요. 그죠? 생명의 신호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채워줘야 사람이 사는 거예요. 숨을 쉬고, 그죠?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근데 모든 욕구를 다 버려라. 그건 돌멩이 되라는 얘기지. 사람 보고 돌멩이 되라. 사람 보고, 여러분, 그게 어떻게 구원입니까? 그건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건 정신병 같은 얘기입니다. 그게 어떻게 구원입니까? 여러분, 그런 구원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이런저런 치장하고 사람들을 속이지만 그게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구원은 바로 여러분,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믿습니까? 죄에서의 구원. 우리 기독교에서도 자꾸 착각이 일어나. 뭐 진정한 구원이 종교에서의 구원인 줄 알아. 불교 믿던 사람을 기독교 믿게 하고 유교 믿던 사람을 기독교 믿게 하고 무종교인들을 기독교. 이게 구원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한다고 그냥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지니라. 절에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그게 뭐 어쨌다고요? 그래도 지옥 가는 거예요. 모스크 다녔던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그래도 지옥 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신앙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죄에서 구원을 받았느냐? 죄에서 구원이 뭐예요? 단순히 죄사함이 아닙니다. 죄 세력과 죄 형벌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청교도들이나 과거에 많은 신학자들은 마태복음 1장 21절을 설명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불완전한 구주가 아니라 온전한 구주이시다. 그들이 뭘 말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죄만 용서해 주는 거 이게 아니다. 죄 문제는 단순히 죄 형벌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죄 문제는 사람을 종으로 만드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고 사람이 원하든 원치 않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죄의 세력에서 구원해줘야 진짜 죄에서 구원이지. 믿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 해방이 구원이지. 여러분 믿습니까? 이 해방이 구원이지. 단순히 죄 용서하는 게 구원이 아니다. 그래서 죄의 형벌에서
면제시켜주는 거, 용서해주는 거, 의롭다 해주는 거, 이것뿐만 아니라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이제 죄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는 거. 이게 진짜 구원이다. 이게 구원이니 이것이 시금석이 돼야죠. 이것을 시금석으로 삼아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않았나? 그거를 점검해 봐야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시금석일 뿐만 아니라 설교를 분별할 수 있는 시금석이기도 한 거예요. 어떤 목회자들이 계속 예수님 얘기를 하고 십자가 얘기를 하고 믿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죄져도 천국 간다. 아닌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결국은 죄져도 천국 간다. 결국은 뭐 아버지 말씀대로 안 살아도 천국 간다. 결국 면제부와 같은 설교라고 했다 그러면 이건 잘못된 목사구나. 이건 잘못된 교회구나. 이건 소경이 돼서 소경을 인도하는 자구나. 그걸 알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기준으로 설교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기준으로 설교를 분별해보면 사랑하는 교회 설교를 들어보면 야, 이단은 무슨 뿡이다. 애들이 그러잖아요. 말 같지 않은 소리 할 때 뿡 옛날에 그랬어요. 이단은 무슨 뿡이다. 너나 잘해라. 이게 진짜 성경적이다. 이게 진짜 진리다. 믿습니까? 이게 진짜 성경적이고 이게 진리다. 야 여기구나. 야 참된 교회 중에 하나가 여기구나. 진짜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구나. 그러면 여러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잘 듣고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또한 담대히 전파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특권이고 그것이 또한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 7분간 기도하시되 자기 영혼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가족과 친척들의 영혼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여러분 가족과 친척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번 명절 때는 반드시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 우리 형제들, 우리 친척들 구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한 것을 회개합니다. 영광의 복음을 자랑하지 못한 걸 회개합니다. 이번 명절 때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담대함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리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 시간에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에게로부터 오는 지혜와 성령의 은사들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7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에 대해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친히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시고 태초의 인간을 만드신 목적인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해 하신 주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막연하게 구원의 확신 속에 있으면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진실하게 하나님과의 거짓없는 사귐, 그것이 곧 구원이며 신자들의 생명임을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요한을 통해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 그가 예수님과의 사귐을 살았던 것처럼, 그것이 진짜 구원이었던 것처럼 진짜 영생을 누린다는 것을 주님과의 사귐으로 드러납니다. 우리도 요한처럼 들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 주님을 보게 하시고 보는 것만이 아니라 손으로 만지는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과의 사귐이 진실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주님과의 사귐이 없는 그런 진실하지 못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의 사귐에 초점을 맞추어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에 대한 지식만을 알고 정작 예수님 자신을 알지 못한다면 주님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데
그게와 부르고 정작 말씀의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 진정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진정한 신자는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다른 무엇도 아니라 예수님 한 분께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것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부터 점검하고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진정한 사귐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 있습니까? 말씀을 지식적으로 듣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서 역사해야 되는데, 주님,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는데 그 진정한 사귐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 있습니까? 주님, 이것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주님과의 사귐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둠을 철저하게 매개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닮아 빛으로 행하는 사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과 교제하며 사귀며 그분의 빛으로 깊이 나아가는 그 일에 몰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과 사귀는 일에 힘을 쏟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통해서 가족과 친지와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을 보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빛 속에 주님과의 사귐이 있게 하시고 그 사귐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그 빛 속에서 우리 자신이 비춰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어둠들,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모든 어둠들을 하나님 떠나게 하시고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이곳에 오는 사람들마다 또한 만나는 사람들마다 빛 가운데 변화되고 주님과 사귀며 하나님과 맞댄 그 귀한 삶,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삶, 깊이 교제하고 사귀는 그 귀한 삶을 갈망하고 전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그 깊은 사귐이 우리를 변화되게 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되게 합니다. 그 깊은 사귐이 주님을 듣고 보고 만지는 것이 우리를 더 변화되게 하며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빛을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더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깨끗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은 분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야 한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는 주님만은 놓칠 수 없습니다. 주님과의 사귐은 놓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진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속에 거하시옵소서. 우리를 주장하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빛으로 들어가 그 사귐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의 깊은 사귐을 원합니다. 내 삶에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변화시킬 그 사귐을 원합니다. 주님이 시간 역사하시고 이 하나님 구정병들 동안에 주님, 우리가 그 빛을 드러내는, 그 사귐을 드러내는, 그 화목의 삶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말씀의 빛을 비춰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빛 비춰주시고 이 명절 주님의 뜻을 행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빛 가운데 행하며 빛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을 새롭게 하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